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더 많은 서바이벌 키트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잠깐 뭐살게 있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가는 길에 막간을 이용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서바이벌 키트를 하나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한데 대화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아는 분이랑 이제 통화를 좀 했었었는데 그분께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한몇 년간 이제 지낼 거를 예상을 하고 한국에 들어가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한국에 가면은 이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바꾸면서 한국에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동생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후배기도 하고 해서 같이 이제 한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그나 이야기를 나눌 때 걱정이 너무 많은 거야. 걱정이. 왜냐면은 하는 일도 정해졌고 내가 미국에서 했던 일을 한국에서 할 수는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걱정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물론 이제 형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했을 경우에 오늘 피드백은 되게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이런 게좀 문제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과연 뭐 돈을 벌수 있을까? 만약에 그 기술을 배워서 다시 미국에 돌아오면 이걸 가지고 내가 또 밥을 벌어먹고 살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의 또 문제들을 계속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죠. 저는 그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런 계속 아이디어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서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스탠스가 있을 것이고 그 형도 제가 10대 후반 때부터 알았으니까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낸 형이죠. 그 형의 인생의 결이 드러나는 대화였었던 것 같아. 이게 누가 뭐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자세? 약간 거기서 좀 많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어떤 몇 개의 직업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에 대한 결과론적인 이제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걸로 보였지만 핵심이 됐던 내용은 사실은 그거보다도 겉모양보다도 마음의 자세가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어떤 기세거든요, 기세. 물론 이걸 선택하면 당연히 포기하는 것들이 있고, 저걸 선택하면 당연히 얻고 있는 게 있고, 포기하는 게 있고, 당연히 그러죠. 예. 근데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일로 내가 진짜 포커스를 100% 하고, 아,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스탠스로 갖다 붙들고 있어도 될까 말까인 이런 저건데 너무 고민과 갈등이 많은 거야. 그리고 어떤 의미를 보면은 너무 어떤 그 돈,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많이 못벌수 있을까.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전히 그 형도 저보다 뭐 나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막 인생을 다산 그런 분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를 미래지향적으로 빌딩을 쌓아 올리면서 돈도 중장기적으로 쭉벌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가 좀 많이 필요한 그런 대화였었거든요. 주제는 없지만 제 경험을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일단 문제의 어떤 그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던 문제의 이해. 이 문제가 뭐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형 사정은 다알수 없으니까 제 얘기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아, 이게 한계가 느껴지고 여기선 더 이상 뭐 돈도 그렇고 뭐 수급률이 거의 60%도 못 올라갔으니까 10개 일하면 4명이 도망가니까 돈을 안 주고 그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처우도 되게 안 좋고 그리고 항상 한국은 그 권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애매하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였냐면은 나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해외 가서 경력을 쌓고 이제 들어오자. 그게 이제 저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해외에 나가야 된다. 되게 클리어했어. 근데 이제 그 형의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 예를 들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할수 있을까? 돈은 있을까? 영어는 준비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형 같은 경우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결하지? 공부는 어떻게 하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는 것도 맞죠. 근데 그 과정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그쵸?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머리가 복잡한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문제 인식이 그거였어요. 아, 문제가 이러하니까 솔루션은 뭐다? 해외 나가서 경력을 쌓고 들어오는 거다. 그게 제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럼 그것만 봤어. 그것만 봤던 것 같아요. 예. 얼만큼 뭐 돈이 필요하고 영어 공부가 모자르고 경력을 쌓아야 하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 생각날 때마다 전 목표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봤거든요. 목표. 왜냐면 그게 일단 솔루션이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약간 다른 비유를 들면은, 이게 좀 단순 무식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비유를 들면은, 내가 1,000만 원의 빚이 있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빚을 갚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잖아. 갚는 게 목적이야. 그게 솔루션인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을 열심히 해서 갚는데 포커스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벌려면은 내가 생활비가 얼마고 얼마를 나가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은 힘들고 계속 여기에 이런 디테일에 막 목매어 있으면은 이 사람의 에너지가 안 올라온단 말이야. 이 기세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예를 또 다른 예로 내가 병에 걸렸어. 근데 이 병에 걸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병이 낫는 거야. 낫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겠죠. 음식도 조절하고요. 그다음에 뭐술 담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운동을 해봤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이거에 너무 포커스를 하는 거지.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뭐 일반적으로 작심삼일 하고 실패도 되게 많이 하고 그 NJ 채널 그 올해 구독하신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큼 실패를 많이 하고 진짜 멍청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 목표가 명확했거든요. 왜냐면 그게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행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일도 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계속 그 문제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한번 그 문제의 멱살을 잡고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 뭐 20대 초반 분들은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안돼 있지만 한 30대 정도만 되시면은 대충 나의 문제를 다루는 나의 생활 습관들이라든지 생각 그 프로세스들이 결정체가 지금의 나란 말이야. 왜냐면 그것들로 난 생각을 해왔고 그것들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한 이제 인식이 있다고 친다면 이거는 내가 이걸 하는 게 좋을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직장이 좋을까? 이게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까? 에 퀘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을 도달하는 그 과정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저도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멘토로 보고, 닮고 싶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리스펙트 하시는 그런 형들, 선배들 이렇게 볼 때마다 그분들을 닮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 생각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주시는 피드백들을 갖고, 막 진짜 몇날 며칠 곰곰하게 물어뜯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사실. 그렇잖아. 해외에서 뭐 있으면, 뭐 밖에 뭐 친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작업하면서 그런 사람들 힘들게 만나면 얘기해서 물어보고, 내 생각과 상황을 클리어하게 전달하고, 근데 그분들이 주시는 피드백들 잘 기억했다가, 저 사람 왜 이걸 생각했지? 어떻게 하면 난 저렇게 될수 있을지를 정말 진실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해외 나오려면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비행기 값이랑 뭐 렌트비 하면 그한 달에 몇백만 원씩 그냥 툭툭툭 나가는 거니까. 뭐한 달에 한 1, 200 나간다고 치면 시간당 계산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예? 그러려면은 그런 걸 계산하다 보면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냉철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점을 되게 많이 이야기 나눴어요. 형, 제 생각에는 형이 그렇게 어쨌든 문제들을 다뤄오고 했던 방식들이 그런 식의 어떤 그 주변의 것들, 그 상황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했다고 친다면 그걸 한번 좀 바꿔보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기세로 좀 몰아붙여보자. 그래서 그 형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용접이 괜찮다던데, 용접을 한번 공부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하고 싶은 의욕과 목적이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용접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라가 다르더라도 일을 할수 있으니까, 용접 괜찮은 것 같아요. 딱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형이 딱또 하는 얘기가, 용접을 배우려면은, 뭐 학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학원이 있는데 학원 비용이 뭐천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뭐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또 약간 좀 힘이 풀렸는데 형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저도 유학할 때 그렇게 계산기를 따지면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거든요. 비행기표도 없는데 살 돈이 학비는 어떻게 만들며. 일단은 그때 저의 목표는 뭐냐면 어드미션 받자. 무조건 어드미션 일단 받고 그 다음 생각하자. 물론 쉽지 않았죠. 막 몇십 명한테 돈 빌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그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형이 계속 돈 얘기도 하고 용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접도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은 이게 편하대더라, 이게 돈 많이 번대더라,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과거에 뭘 잘했고 뭐에 집중력이 있었는지 나이가 한 30, 40대 되면 나오니까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걸 더 강화시키는 쪽에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재미를 찾아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거기서 시작된 건 아니었고 그 형의 고민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냥 이거 괜찮대, 돈 많이 번대, 여기서 시작한 거거든. 일단 그거는 약간 얼마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걸 선택을 했다고 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건축 건설 쪽 하는 친구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만약에 진짜 그거 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서 뭐 인부들 소개를 받든지 뭘 하든지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하자고. 아니면은 그냥 동네만 다녀도 조그만 이렇게 집 짓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뭐 데모도도 많이 있고요. 거기 용역 하루하루 나가서 돈 버는 거 그런 거 나가 가지고서 그냥 그 아저씨 붙들고 막걸리 한 잔 사 드리면서 부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드니 갔을 때 그때 그냥 그 시드니 공대랑 그 다음에 시드니 대학교에 건축학과가 있어요. 거기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여기 뭐 너네 무슨 작업하냐, 뭐 이건 뭐냐, 어떤 스튜디오 듣냐, 너네 뭐 랩 같은 건 있냐, 막 그렇게 해서 막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적어가지고 웹사이트 찾아서 막 이메일 보내고 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드니에서 정착을 한 거였거든요. 여기 미국 와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센스블 랩 같은 경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정보가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이 말씀하시는 그 용접을 정말 배우고 싶으시면 그냥 찾아가라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막걸리 한잔 사주면서 그냥 옆에서 그냥 계속 그 뭐야 시다란 말 쓰면 안 되지 요즘. 그러니까 도움이 해가면서 뭐 이렇게 배우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쉽진 않고 말은 쉽고 뭐 쉽지 않죠. 뭐 말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행동으로 옮기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실패와 좌절들 그리고 막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들이 분명히 겪을 거예요. 예,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나? 누나, 우리 가족들한테는 누나나 그렇고 좋은 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나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예전에 20대 때. 그럼 누나가 저한테 그래요. 남주야, 너는 하느님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잘 되니 참 너는 열심히 하면서 운도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누나가 나한테. 내 누나한테 그랬죠. 누나, 내가 10개 하면 1개 되더라.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100개, 1000개를 했거든요. 여기저기 다 둘 쓰시고 다닌 거야, 서울을. 근데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도 계속 바뀌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들을 해봤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이 형이 너무 위축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결혼의 문제 아닌가, 결혼해서 가족이 있다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성공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결혼해서 가족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핑계거리 하나 찾은 거야. 좀 되게 세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좀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목표를 딱 잡았으면은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기세 어떤 전략 진짜 그 데스폴레이션,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 이거 아니면 안 돼, 나는 그 마인드셋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영어 공부도 그렇고 저는 몇 년 동안 진짜 영어 준비를 했고 그리고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딱 보여주니까 야 너는 이 수업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초반으로 넘겨버리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진짜, 왜냐면 영어를 워낙 공부를 안 했으니까 She am a boy가 왜 틀렸는지 몰랐으니까 24살 때 영어 처음 공부 시작할 때 26살이구나 그리고 자랑은 아닌데 이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상황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얼마큼 이게 데스플레이트 하냐, 내가 이걸 꼭 간절하게 원하느냐의 차이인 거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신문 배달, 고구마 장사, 과일 배달, 뭐 짜장면 배달 이런 거 하면서 돈을 벌면서
어쨌든 이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합니다. 어쨌든 알아서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이게 옛날 춤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를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이게 눈덩이처럼 점점 나이 먹을수록 불안한단 말이야. 저는 그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 괴롭고, 이거를 왜 뒤집을 수 없었지? 왜 못 뒤집고 계시지?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납득을 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짜증이 났어요. 제 20대 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뒤집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뭐 건축 디자인 공부했고 컴퓨터 잘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계속 유리천장을 부수면서 올라가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서 딱 부딪혔던 게 뭐냐면은 해외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부딪혔죠. 저는 제 20대를 돌이켜보면은 저는 어떻게든 내 앞에 있는 벽들을 하나하나 허물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무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다니까. 이 세상에서는 부모도 뭐 가장 가슴 아프게 옆에서 있어주겠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이렇게 진짜 좀 데스퍼레이트하게, 아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나 죽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들이받자는 거지. 뭘 해도. 네. 물론 만사를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죽겠지, 힘들어가지고. 근데 한 번 정도 해보자는 거야, 인생 살면서. 왜냐면 그게 한 번만 해보면 별거 아니네라는 것도 분명히 느끼고 그 길을 안단 말이야. 더 유연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거면은 100년, 200년 준비해야 되지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써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남은 인생을 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뭐 이래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분배를 잘 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그 형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찰나에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의 어떤 짧은 쇼츠들이 이제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눌러 봤어. 근데 그 포레스트 검프가 약간 바보잖아요. 바본데 그 사람이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클립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건데, 거기서 막 총기 조립도 되게 빨리 했어요. 빨리 하고 시키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러더니 거기 있는 그 흑인 그 솔저가 딱 가서 너 이렇게 빨리 조립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빨리 조립하라고 해서 빨리 조립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군대 체질이 맞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대화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미국에서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형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좀 이제 몸에 밴 것 같은데 과거엔 없었고, 뭐냐면은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야. 왜 공부할 때 뭐 책상 정리하고 뭐 갑자기 설거지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일단 그걸 하는 거야. 예. 무조건 공부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될까? 이거 하면은 뭐 학원비가 얼마고 뭐 이런 생각 하지 마. 그냥 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보처럼 시키는 것만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레스트 검프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뤄낸 업적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뭐 인생을 업적을 이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컨텍스트에서 그 포레스트 검프가 우리가 바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쟤보다 좀 더 나아라고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영향력이 포레스트 검프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개념이야.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의 우리의 경쟁자들은 다 집중력의 한계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에러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계속 딴 쪽으로 세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다는 거지. 저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해나갈까에 대한 문제인 거고, 이것들을 기세로 내가 목표, 내가 지금 처하는 문제, 그 문제를 솔루션, 문제에 대한 솔루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솔루션이 있다고 친다면 그것만 생각하자는 거죠. 그것만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계속 기세로 몰아붙이면서 일단 좀 습관으로 만들고 그 스몰 윈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성취들을 하면 해 나가면서 내가 잘하는 어떤 재능도 발견하고 사실 좀 재능이라기보다는 모든 건 다 노력이라고 보는데 노력도 재능이랑 다 엮여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취직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발휘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좀 이렇게 인생이 좀 답답하고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목표를 명확하게 잡는 거야. 심플하게 잡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될 때까지 해보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오고 새로운 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의 아이디어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디어 부스러기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마치 노력의 복리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또 하나 본 클립이 또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그 마크 저커버거가 이제 연설을 했던 건데 아마 제 졸업식 때였을 거예요. 2017년도 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각각의 제너레이션들은 그때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다. 후보댐도 만들고 그쵸? 달로 인간도 쌓아보내고 그쵸? 각각의 미국의 역사를 보면 제너레이션들이 큰 일들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뭐 페이스북이라는 그 큰 기업을 만들어냈고 여타 뭐 다른 어떤 스토리들은 제외하고라도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부터 그걸 만들 걸 알고 했냐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표 나는 문 랜딩을 할 거야. 나는 페이스북을 만들 거야 라고 딱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목적을 목표로 두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들 또 더 자그만 예를 들면 콘크리트도 비벼보고 어떤 좀 인프라를 닦아볼까? 댐을 만들어볼까? 그걸 만들기 전에 뭐 조그만 댐들도 많이 만들어봤겠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가지고서 결과가 나온 거거든. 저커버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무슨 이런 앱도 만들어보고 저런 앱도 만들어보고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고 그게 성공한 거다. 근데 대중들은 그거를 그 결과만 인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는 처음에 내가 이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목표를 딱 못을 박아놓고 가지 않았다는 거지. 이거는 뭐냐면 해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 생각이 너무 많고 계속 주변에서 아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마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후보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다른 이렇게 사람을 보내야 돼 이런 결과론적인 걸로 딱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의 모든 오퍼튜니티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 인생이란 하나의 어떤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단막극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 내가 어떻게 문제에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사고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제 인생이 떳떳한 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북극성을 보고 배를 운전한다 할 때 북극성에 도달하는 게 아니잖아. 북극성을 기준으로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방향감을 잡듯이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허점이고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뭐 엉망진창입니다. 허당이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제 스스로도 되게 많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배우고. 그래서 NJ 채널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이런 슬럼프에 빠져 있고 이런 고민들 자기가 약간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잡아서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다 보면 여러분의 언어로 맞게끔 해석이 돼서 여러분의 몸에 밸 겁니다. 그런 어떤 스몰 윈들 자그마한 경험들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면서 나만의 어떤 인생 솔루션 계속 얘기하죠. 인생 살다 보면 문제 계속 와. 계속 파도처럼 계속 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거. 그 문제를 다뤄낼 수 있는 도구들을 확보하는 그 서프로세스 있죠. 생각을 확보하는 방법론을 확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바이벌 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